최근 신산업으로 몸집을 확장하고 있는 한화그룹이 자산 재조정을 통해 사업 역량을 강화합니다. 주식회사 한화와 한화시스템은 지난 15일 주식회사 한화가 보유하고 있는 구미사업장의 토지와 건물을 한화시스템이 인수하는 내용의 자산 양수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한화의 구미사업장은 총 8만 9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현재 이 회사 광산 분야의 폭약 점화장치인 신관과 유도무기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충북 보은 사업장을 미래 첨단 방산무기의 허브로 구축하기로 하고 생산을 합치기로 하면서 구미 사업장이 비게 됐습니다. 주식회사 한화 측은 유휴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매각으로 신규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구미 사업장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사의 거래 가격은 미정이며 이번 MOU를 통해 내년 3월 15일까지 6개월간 부지 실사와 가격 협상 등을 거쳐 최종 거래와 계약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